지금까지 반려견 채널에 이런 교육적인 내용과 이 귀여움을 담은 유튜버는 없었다. 정상으로 오르독! 오르독 아빠 준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앉아, 엎드려, 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반려견들이 생각하고 앉아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었을 때 클릭하고 간식을 주면서 그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고 그 후에는 앉아라는 큐, 저는 앉아에서는 sit, 엎드려에서는 down, 그리고 서에서는 stand라고 말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큐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의 형태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구분 동작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들은 반려견들이 알고 있다면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실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르도는 앉아랑 엎드려 서 같은 교육은 저랑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 촬영을 위해서 또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앉아를 요구해야 되고요. 오르도 나이스 굿 보이. 나이스 옳지. 제가 계속 손을 바깥쪽이나 땅바닥에다가 간식을 주는 이유는 그 앉아 행동에서 그 다른 행동으로 변화를 줘서 앉아 행동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 앉아 교육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칭찬. 네,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이 많이 알아차려진다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큐를 심어주는 거예요. 앉음과 동시에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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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그렇죠. 앉는 행동을 sit이라는 단어가 좀 알아듣는 것 같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sit. 그렇죠. sit. Set, good boy. Set, nice. 네,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앉는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을 동시에 이름 큐를 날려주고 그 큐가 섞였다면은 큐를 먼저 얘기해서 그 행동이 나타나게끔 해서 이제 sit이라는 단어는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부터는 다운, 엎드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했던 행동은 칭찬하지 않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행동은 엎드려입니다. 나이스! 제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간식을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건 너무 좋죠. 기다릴 거예요. 나이스. 옳지. 옳지. 나이스 굿. 굿. 나이스 굿. 나이스 굿. 옳지. 정확하게 잘하는 행동에서는 칭찬을 잘 해줘야겠죠? 이제부터 어느 정도 됐다면 행동 씌워주기가 들어갑니다. 큐를 그 행동에 맞게끔 동시에 넣어주는 겁니다. 다운. 옳지. 다운. 옳지. 다운. 오케이. 굿보이. 나이스. 이제부터 리셋 들어가면서 다운. 오케이. 굿보이. 나이스. 다운. 오케이. 이제 슬슬 알아차리니까 앞다리가 먼저 접혀서 내려가죠. 다운. 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sit과 down을 연계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set,
Good boy. Nice. Nice. Down. 옳지. Set. Good boy. Nice. Down. 옳지. Set. 옳지. 시가 다운을 구별하는 동작들. Set. 옳지. Nice. Good. Down. 옳지. Very good. Nice. Good. 네, 이런 식으로 이것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숙달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Set. 옳지. 네, 이렇게 시가 다운이 구분 동작이 좀 빨라졌다면 여기서 루어링을 이용한 서 동작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응해 볼게요. 우리도 정확한 타이밍에 셋 클릭했으면 다운 센 나이스 굿 굿 스탠이라는 큐가 했을 때 이 몸 행동이 나오면은 그게 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집중시키고요. 셋. 자, 이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넘어갑니다. 다운. 스탠. 굿보이. 셋. 나이스. 다운. 옳지. 센. 오케이. 지금 보셨나요? 혹시 제가 루어링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좀 적게 사용했는데 그 스탠이라는 단어에 일어섰어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해서 시각적으로 루어링을만 따라가서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간식을 얻어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보호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섞어서 셋 스탠 그렇죠. 다운. 센. 옳지. 굿. 자, 마지막. 다운. 센. 나이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시트다운 스탠드가 아직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간을 가져서 계획을 짜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행동을 자기가 저희한테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보여줄 것이고 보호자 교감하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이가 집에서 편하게 그냥 누워있거나 그냥 뛰어다니고 있을 때 큰 간식을 꺼내서 주시는 것보다는 작은 간식으로 자주자주 교육을 하면서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방법이 올바른 반려견을 만드는 지름길이니까 한번 보호자님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앉아 엎드려 서 교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